하나의 명물은 연화법당이라 불리는 너레바위 근처입니다. 가두어 놓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수백 마리의 황어떼가 모여드는 신기한 곳입니다. 양양바다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대천을 만납니다. 설악산을 타고 내려온 물줄기가 이곳을 지나 동해로 나아가죠. 남대천은 가을엔 연어의 강이 되고 겨울엔 철새들의 안식처입니다. 선생님, 지금 남대천 주변에 이렇게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공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자연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인가요? 옛날부터는 여기 갈이 많아가지고 요 옆에 동네 이름이 갈보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갈대가 많단 말이죠. 예, 갈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또 정화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또 훼손하지 못하게 군에서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함을 간직한 남대천. 양양을 길러내는 생명의 중심에 남대천이 있습니다. 깊은 산을 타고 내려온 하나의 물줄기가 이 남대천에 모여들어 바다로 나아갑니다. 물길을 따라 태평양으로 떠났던 연어들도 가을이 깊어가면 곧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만남과 헤어짐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양양과는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